테헤란으로 가는 길 한솜에서 편했습니다. 1980년대 전후 중소기업의 세일즈맨이 이란에서 무역을 하며 겪는 애환과 사랑을 담은 장편 소설입니다. 주인공 김승일 과장의 분투기로 이란과 무역을 하며 테헤란에 들어가며 시작되는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김 과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생소한 문화와 관습을 알아가며 무역에 얽힌 두뇌 싸움의 사연이 책을 장식합니다. 또한 이방의 여인 나스린과의 은근하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소설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백미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열정과 인내로 이어지면서 끝내 성공적인 세일즈를 하게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